즉 지원정대 그들이 돌아왔다. 안나푸르나 히운줄리 북벽에 직지 신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지 꼭 43일 만이다. 돌아오는 사람도 맞이하는 사람도 아무런 말이 없다. 직지원정대를 이끌던 8명의 대원 중 2명의 대원은 끝내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 민준영 등반대장과 박종성 대원은 시운출리 북벽 등반 도중 무전 연락이 두절됐다. 그들은 그렇게 동경하고 갈망했던 안나푸르나의 품에 잠들고만 것이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 그 창조와 도전 정신을 물려받은 직지원정대. 그들은 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 안나푸르나 히운줄리에 도전해야만 했을까? 정상이다! 지난 8월 말 직지원정대가 원정을 앞두고 서원대 교정에 모였다. 10년 전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지현욱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다. 자, 하여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성별적인 차이에 직지원정대 이번 목표는 안나푸르나 산군에 있는 시운줄리 북벽을 세계 최초로 오르는 일. 대원들은 안나푸르나에 잠든 선대가 이번 등반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이번에 우리가 등반을 가면 아마 우리 지현욱 선배님이 아마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등반의 꿈, 이번에 개척하려고 하는 신루트의 꿈을 용기 있게 하면 우리 지현욱 선배가 잘 보살펴 줄 거고라고 우리도 성취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못다한 지현욱 산악인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현욱, 그는 산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다.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에베레스트를 국내 여성 최초로 등정, 히말라야 가셔보름 이봉, 무산소 단독 등정까지 발끝이 닿는 것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러나 안나푸르나와는 유독 인연이 없었다. 첫 번째 등반에선 체력이 떨어져 하산하는 수모를 겪었고, 두 번째 등반에선 정상을 등정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항상 어리고 좀 더 가치 있는 등반을 꿈꿔왔고, 그의 도전 정신은 동료와 후배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남겨주었다. 왜 날씨가 이렇냐는 둥, 뭐 산이 루트가 왜 이래, 이거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고, 결국은 산은
항상 제 할 일을 하는 거고 결국 도전이라는 거는 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거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직지원정대는 그의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나푸르나 지역을 선택했다. 이봉 등반은 뭐 그동안 추구하던 그 직지를 세계에 알리자는, 그래서 직지의 창조성을 등반으로 승화시키자는 기본적인 직지 원정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지현옥 산악인이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추모 등반 성격까지 함께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등반 대상지를 고를 때 안나푸르나 산군에 있는 희운추리로 고른 겁니다. 8시간의 비행 끝에 직지원정대가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대원들을 맞이하는 건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네팔 지역은 지금 막바지 우기에 접어들었다. 지금쯤 안나푸르나 고산 지역에는 눈이 쌓이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직지원정대가 도전할 곳은 안나푸르나 산군에 위치한 해발 6,441m 희운출리봉. 지난 1971년 미국 원정대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 밖에 알려졌다. 깎아지른 듯한 수직의 절벽과 곳곳에 도사린 크레바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눈사태. 쉽게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땅 희운출리는 죽음과 맞닿아 있다. 직지원정대는 순수한 알파인 등반 방식을 고수한다. 알파인 스타일이란 모든 등반 장비와 식량을 현지인 셀파나 포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등반가 스스로 메고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정상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알파인 스타일 등반은 히말라야 8,000m급 고산을 등반할 때보다 성공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신루트 개척을 목표로 했다면 성공 확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원정대는 지금 그 1%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른 새벽, 현지인 포터들이 짐을 옮기느라 분주하다.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개인 주머니를 털어 해외 원정을 떠나는 궁핍한 원정대. 원정을 떠날 때부터 추리고 추렸지만 짐의 무게는 800kg이 넘는다. 베이스 캠프까지는 포터들이 짐을 나르겠지만 이후부턴 대원 각자가 짊어져야 할 무게인 것이다. 버스가 안나푸르나의 관문인 네팔 제2의 수도 포카라로 향해 출발한다. 서로다가 이야기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다 안나푸르나 신께 인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도로 상태가 엉망이다. 산사태로 쏟아진 흙 때문에 복구 작업이 한창인 도로. 금세 차량으로 가득 찬다. 7시간 반이나 걸려 도착한 페디. 이것은 안나푸르나가 인간의 문명을 허락한 마지막 구간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네!
원정대는 이곳에서부터 해발 4,200m의 베이스 캠프까지 앞으로 꼬박 닷새를 걸어야 한다. 긴 카라반 일정이 체력에 부담은 되지만 등반에 앞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안겨주기도 한다. 아, 우선 네팔은 이 카라반은 환경이 파키스탄하고 많이 틀리네요. 그 1, 2차 원정 때 그 좀 삭막하고 하던 길을 걷는 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아직 나무나 풀이 많아서 그런지 산에 들어온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시도하는 희운출리 북서벽이 좀 직접 가서 그 벽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될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면서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대신에 무리하지 않으면서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등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끝없는 반복이다. 오르내리길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도착해 있고, 그 정상에서 언젠간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인생의 단순한 진리를 대원들은 이 길을 위해서 배운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펼쳐지는 설산의 풍경에 대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춘다.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지는 벌써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잘 보존된 자연과 때묻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못하는 아이들. 발 이곳저곳이 고름투성이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박종성 대원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우기의 산을 오른다는 건 무엇이나 쉬운 일이 없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트레킹 코스에는 산거머리가 득실거린다. 등산화를 타고 설갓을 파고드는 산거머리. 대원들의 다리를 피범벅으로 만들어 놓는다. 저는 스페츠를 차가지고 오히려 많이 안 물릴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느낌도 안 나고 서서 보니까 피나 흘러고 있고 대박인데요. 긴 카라반 일정에서 가장 걱정인 건 바로 날씨다. 8월 말이면 우기가 끝날 것이라는 원정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 아랫지방 비가 오면 이제 위에는 눈이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상황을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라가 봐서 이제 이 비가 눈으로 내렸는지 아니면은 여기처럼 비로 내렸는지 확인을 해서 그에 맞는 등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숙소에서 등반을 앞두고 첫 회의가 열렸다. 등반 루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데다가
기상 상황마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에 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그 이 거리가 또 어떨지 또 왔다 갔다 할 때 이 그 지형이 좀 많이 힘들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한다는 거 지금 우리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인 안전한 등반을 위해서 정확히 우리가 온 목적이 이번 원정의 목표인 시운줄리 북대 공격은 알파인 등반 경험이 있고 비교적 고소 적응이 잘 된 민준형, 박정성, 박수환 세 대원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원들도 등반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제 우선 할 수 있으면 좋다고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상황이 알파인 경험이 없는 대원들이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적이 노말루트가 아니고 북서벽 신루트인데 왜 노말에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알파인 스타일로 쳐야 되냐 이거는 조금 사실은 그 우리의 본 여기 온 목적에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말루트 쪽을 먼저 이제 잡아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가서 이제 하산로도 이제 일단은 그 북벽 팀이 이제 하산로도 확보를 하고. 뭐 이런 취지다 이러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일단은 왔다는 것 자체는 그 뭐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신루트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결국 모든 결정은 원정 대장의 몫이다. 한정적일 수 뿐이 없지요. 사람이 전체 중심으로 다 좀 가끔 전체 중심으로 가서 어떤 하나 때문에 어떤 하나가 소진이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말루트 때문에 북서벽이 소진된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북서벽을 하는데 같이 김홍대원에서 윈윈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거란 말입니다. 엿새를 꼬박 걸어 해발 4,000m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고수에 적응이 잘 된 직지 원정대는 하루에 1,200m나 올라가면서 등반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해발 3,000m가 넘는 지역에서 하루에 300m 이상을 올라갈 경우에는 급성 고산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급성 고산병은 일반적으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동반하지만 심할 경우 폐부정과 뇌부정으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온 구성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 온 것 같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을 법도 하고 또 1200m의 고소를 치면 고소 증세가 올 법도 한데 차분하게 조용히 잘 적응하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 히말라야 신께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기에 앞서 지현옥을 위한 천도제가 열렸다. 지현옥. 그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춥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뎌왔을까. 대원들은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에서 영혼이 잠들어버린 선배의 혼을 달래며 각자의 각오를 다진다. 10주년을 기리고 당신이 그동안 가졌던 새로운 산악성신, 창조정신,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 안나푸르나 희운추리 그 북서벽의 신루트를 개척하러 왔습니다. 아무쪼록 잘 구별 살펴주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있어요. 해발 4,200m 직지 베이스 캠프가 설치됐다. 대원들은 장비를 정비하며 본격적인 등반을 준비한다. 남는 시간엔 족구 경기가 펼쳐진다. 해발 4,000m에서는 산소량이 평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공을 차는 것보다 공을 주우러 가는 것이 몇 배 더 힘들다. 어머니 아파. 아차, 아차. 대원들에게 족구는 고수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다. 고수 적응 차원에서 족구 한 판에서 그 좀 더 심폐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족구 게임하려고. 그리고 BC에서 이게 무료한 시간을 스포츠로 달래야지. 답이 없어. 비가 연일 쏟아지면서 대원들의 발이 묶였다. 이곳 히말라야에선 날씨도 곧 신의 뜻이다. 베이스 치는 날부터 해가지고 해 한 2시간 난 거 말고는 해 본 게 없어. 살도 하나도 안 탔어. 그래서 날씨가 왜 이러니? 그거야 뭐 하늘의 뜻이지 뭐. 모르지 뭐. 며칠 동안 내린 비는 앞으로 등반할 산을 문잠들어 버린다. 우기가 끝나면 녹아버려 눈사태를 일으키게 된다. 보수 때는 원래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산 정상에는 눈이 많이 와서 등반은 거의 뭐 불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며칠 만에 베이스 캠프에 내리쬐는 햇살. 시온 줄리 북벽 코스를 살펴보기 위한 대원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시온 줄리 북벽을 탐색하기 위해선 반대편 관측 지점으로 2시간가량 내려가야 한다. 베이스 캠프 주변은 빙하지대와 빙하에 밀려 토사가 켜켜이 쌓인 모래인으로 둘러싸여 있다. 불안정한 지표면 때문에 원정대는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사진에서만 봐왔던 시온줄리 북벽. 거대한 커니스와 세락. 눈속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을 크레바스가 대원들을 긴장시킨다. 4, 5일 정도 눈이 와서 이제 상단부에 눈이 와갖고 눈을 덮어놓은 상태라 그 등반 라인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해서 지금은 또 사실 또 조금 불안합니다. 다소 좀 어려운 등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거리 개념이 약간 좀 바라보는 방향이 정찰을 마친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나중에 대원들이 가진 정보는 멀리서 찍어온 사진 몇 장이 전부. 면을 넘어갈 때 이렇게 근데 그 골짜기가 보니까 그 눈이 딱 일단 내려오면 다 모이는 골짜기 지금 루트더라고 보니까. 겨울 밑에 순수한 알파인 스타일 등정은 코스 확인을 위한 사전 등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리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경사가 아주 가파르게 근데 거기가 바위지대일지 아니면 얼음이나 눈이 덮여 있을지 이거는 그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원정대 희운출리 등반은 서쪽 능선과 북쪽 벽을 올라갈 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선흥팀이 먼저 세 개의 캠프를 설치하며 서쪽 능선으로 등장한다. 나중에 북벽팀이 내려올 하산 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그 뒤에 민준영, 박정성, 박수환 대안으로 구성된 북벽팀이
이번 등반의 목표인 북벽 신노트를 알파인 방식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른 새벽 대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여기 30개, 55개, 20개 남았다. 20개. 저게 오늘 몇 개씩 나눠줘? 예, 지금 착착 돼가고 있습니다. 착착. 이제 패킹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고. 벽, 은행인데, 그건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등반 시작인 것 같고요. 아, 일단 뭐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셀프나 포터가 없기 때문에 대원들은 식량과 장비가 담긴 배낭을 직접 메야 한다. 30kg은 좋긴 넘어 보이는 배낭 무게는 이제부터 대원들의 몫이다. 등반에 필요한 식량이나 장비 모든 걸 등반하는 직접 대원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되지만 셀파를 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점까지 물자나 장비를 미리 운송을 시켜 대포를 시켜놓고 대원들은 좀 더 가벼운 몸으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인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앞으로 800m를 더 올라가야 한다. 배낭의 무게에 긴장감까지 더해져 대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빙하지대가 나타나자 대원들은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한다. 눈이 새롭게 쌓인 빙하 지역은 마치 지뢰밭 같다. 다져지지 않은 눈은 대원들의 몸을 한없이 끌어당기며 발길을 붙잡는다. 그리고 눈 속에 가려져 있는 히든 크레바스는 시시각각 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소류의 몸을 높으로 묶는 대원들. 지금부터 대원들의 생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눈이 눈사태가 나서 이게 쌓인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바스가 아마 히든 크레바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히 짚으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쏟아지는 눈사태에 대원들은 삶의 경계를 넘나든다. 예, 예. 앞서가던 김동화 대원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예? 조심하세요, 형이 형. 거기도 무너질지 몰라요. 크레바스에 빠진 모양이다. 다행히도 두툼한 배낭이 크레바스에 걸려 깊게 빠지진 않은 듯하다. 아, 빠졌어. 아, 괜찮습니다. 크레바스 지역이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좌회선은 등반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다. 강한 햇빛이 얼음과 눈에 반사되기 때문에 흐린 날씨에도 피부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유독 박종성 대원이 피부에 신경을 썼는다. 아. 때려주세요. 아, 선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선크림. 최대한 덜 타서 집에 가서 걱정 덜 끼치려고. 거지같이 안 가려고. 거지같이 안 보이려고. 아, 보이죠? 아이, 뜨겁다.
선글라스를 빠뜨리고 온 박수환 대원은 설명에 걸려 베이스캠프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좌회선 때문에 눈에 화상을 입은 것인데 자칫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거대한 크레바스 지역이 대원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민준영 대장은 대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단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등반조 현재 1시 반까지 진행을 했는데 앞에 그 크레바스가 상당히 복잡하게 발달된 지형이 있어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거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듯한데 지금 현재 고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상? 현재 고도 5,000m입니다. 5,000m까지 일단은 짐을 대포시키고 그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이스 캠프에서 하루에 햇볕을 쬐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두세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비가 내리거나 짙은 안개로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렵다. 오랜만에 햇빛을 본 대원들이 묵은 빨래거리를 들고 나섰다. 여기 세면하러 어디로 가죠? A, B, C 이로 갑니다. 왜 그러시나요? 아, 그쪽에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손이 시려우신가 봐요. 아, 사실. 드디어 선발 대격인 선흥 공격팀이 출발하는 날. 선흥 공격팀은 홍정표 부대장과 김홍, 배명석 대원 세입니다. 그 바람 부는 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날이 좋아서 아주 뭐 괜찮습니다. 아주 그래도 저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컨디션도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가는 거라서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야, 오늘 상당히 부러지네. 당분간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할 새 대원을 위해 남은 대원들이 아껴둔 반찬을 꺼냈다. 하지만 공격팀 대원들은 첫 등반의 긴장감에 잠을 설쳐서인지 정작 입맛이 별로 없다.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등반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안전을 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 직지 원정대에 대한 생각도 하고 대원들에 대한 서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조심들 하고. 네. 예. 예. 조심하고 천천히 잘 갔다 오고. 약속했던 시간보다 일찍 비스 캠프에 첫 무전이 날아왔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상. 그럼 지금 거기에서 한 자리에서 계속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는 겁니까, 이상?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대원들이 그 애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 빙탑을 넘어섰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 그 지금 한 50m 정도 전진하고 다시 이제 그 대포지로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오늘 캠프원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져야 하는 대원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겠다며 박정승 대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대원들은 오랜만에 매콤한 떡볶이와 구수한 파전을 먹으며 잠시나마 걱정을 지워본다. 맛이 어떠세요? 아, 지금 그 텐트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사? 선흥팀에서 또다시 무전이 날아왔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사. 선흥 공격팀은 시작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세력을 만나 결국 무릎을 꿇었다. 배명석 대원은 화산도 중 부상을 당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세라 그 거대한 크레바스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여기 또 텐트에서 눈사태까지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세라 구간 이런 데 빨리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선흥팀이 하산하고 다시 베이스캠프로 식량을 운반하기 시작하는 대원들. 북벽 등반팀을 위해서는 식량을 그냥 두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모든 식량과 장비를 처음부터 스스로 짊어지고 올라가야 하는 알파인 등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대원들은 기어코 무거운 짐을 다시 베이스캠프로 가져간다. 시운출리 북벽과는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타르프출리.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시험해보고 기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운출리 북벽을 다시 한번 관찰하기 위해 직지원정대가 타르프출리를 선택했다. 북벽팀은 시운출리 공격에 앞서 남은 대원들과 함께 타르프출리를 알파인 스타일로 오르기로 했다. 알파인 스타일 등반이 처음인 맏형 김동화 대원과 막내 윤혜원 대원. 예전에도 뭐 알파인 등반 해보셨나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요? 예전에 경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힘들긴 한 짐이 무거워서 너무 힘들긴 한데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좋았던 기억 그리고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출발하겠습니다.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민준형, 박종성 두 대원.
나머지 대원들은 두 대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꾸 뒤로 처진다. 나흘 동안 갈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했다. 정상이 바로 눈앞이다. 자신감을 되찾았다. 높은 봉이든 낮은 봉이든 정상에 오는 건 되게 그 진짜 행복하네요.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방식으로 등반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희운출리에서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이 타르프출리에서 한번 그 연습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난하게 잘 되는 거 됐고 또 정상까지 왔으니까 희운출리의 등반에 느낌 좋습니다. 화이팅! 이제 남은 건 그토록 갈망하던 희운출리 북벽 신로트 정복번이다. 가지고 보고 분석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등반할 때는 여기 있는 사진을 캠코드에 담아. 북벽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확대해서 보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보시다시피 세락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어느 라인으로 등반을 해야 될지 이거를 벌써 몇 시간째 회의만 이어질 뿐이다. 우리가 요 밑에까지는 같이 등반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쪽 등반은 그 현장에서 판단하고 또 움직여야 한다.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 알파인 등반의 특성상 작은 실수는 곧 심각한 부상이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대한 빨리 등반해서 벗어나서 자야 돼요. 근데 이 벽상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아 여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정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커니스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사태로 대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희운출리 북벽. 이제껏 누구도 올라간 적이 없었던 미지의 공간. 그곳 어디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벽을 알파인 등반으로 등반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새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악인이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어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정상을 올랐느냐, 어떤 방식으로 올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베이스 캠프 한켠에서는 북벽 등반에 사용할 식량 시식회가 열렸다. 네팔 쌀과 한국 쌀을 섞어 만든 누룽지와 알파미를 다시 볶아 만든 누룽지다. 이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북어국에 두 개를 각각 끓여서 대원들이 맛을 본다. 딱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맛있네. 알파인 등반식의 요건은 첫째가 가벼워야 하고 둘째는 소화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우니까 구운 데서 나오는 그 맛도 있나 봐. 고소하고 맛있어. 북벽 등반을 하는 동안 매일 등반식을 맡게 된 민준영 대장도 그 맛이 궁금하다며 숟가락을 들었다. 얘는 뭐 밥쌀 그대로인데. 냄새도 약간 나고 그냥. 한국에서 나온 그 알파미 형태의 쌀을 사왔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나고 막 이래서 그 또 고소 증세가 있을 때 그걸 먹게 되면 또 식욕이 그 충분히 뭐 이렇게 그 넘어가지 않고 막 이렇게 좀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기듯이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먹어 보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식량을 주식으로 삼아서 등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북벽팀이 출발하는 날.
대원들이 희운줄리 등반을 위한 마지막 짐을 싸고 있다. 엿새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과 필수 장비만을 배낭에 담는다. 알파인 등반은 단 1kg으로도 성공 실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 사람의 어깨에 이번 원정의 성패가 달려있다. 배낭 무게보다 더 큰 부담과 책임감이 이들의 어깨를 내리누른다. 미션도 맞추고 막 이랬던 과정들이었는데요. 이제부터가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지금 27일간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반만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등반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잘 갔다 올게. 집잘 지켜. 회장님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조심해서 와. 예, 잘 갔다 와. 저 서둘게. 저 앞에 가 있어요. 햄버. See you. See you. Five days later. 그들은 그렇게 꼭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잘 갔다 와. 출발 하루 만에 박수환 대원이 힘없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 치통 때문에 등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오전 민준영, 박종성 대원에게서 위험 구간을 지나 5,400m 지점에 도착했다는 무전이 날아왔다. 컨디션도 최상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남은 대원들은 밤이 새도록 두 사람의 무전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두 대원과 무전이 끊긴 다음 날 결국 박연수 대장은 네팔 한국대사관과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등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원정대와 등반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연락은 어제 아침에 8시 반에 통화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등반 루트를 수색해 보려고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등반에 나선 한국인 대원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헬기 수색을 두 차례 했지만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이 시각 한국에도 이들의 실종 소식이 전해졌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 등반에 나섰습니다. 현지에선 대원들과 전문 셀파들이 수색에 나섰다. 이쪽에 대원 1쪽, 본능 쪽으로
헬기도 동원됐다. 하지만 4차례 헬기 수색과 7차례 현장에도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 교신이 이루어졌던 해발 5,400m 지점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은 끝나 있었다. 그들의 흔적은 그것이 전부였다. 시운출리 북벽은 그렇게 두 대원을 집어삼켰다. 성공 확률 1%. 그들은 왜 이 희박한 확률에 확신을 갖고 도전했을까? 물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지루트라는 그 과제를 풀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 신루트 등반이라는 거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지원정대, 그들에게 산이란 무엇일까? 산에 같이 가는 그 선배나 후배들에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서 산으로 옵니다.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잠깐 한 번씩이라도 보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현실의 도피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꼭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보통 시내나 저희 사는 곳에서보다도 여기가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새로운 산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의 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 해봤던 거라 또 궁금증도 있고, 나의 한계가 어딘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하게 되지 않았나. 근데 산에 오를 때는, 글쎄요, 자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산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산에 대한 매력에 좀 이끌리는 것 같아. 그들은 누구도 결코 엄두도 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전한 건 신의 영역이었고 신은 그들의 두 날개를 불살랐다. 현재까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스타일이라고 다들 이렇게 공인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루트를 뚫어서 직지 루트라는 이름을 꼭 그 명명하는 것이 이번 저희 원정대의 또 목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좀 과제가 있습니다. 불안함 내지 걱정은 있는데요. 그 뭐 자신감 있게 잘 하면은 헤쳐나가리라고 보고 꼭 저희들이 그 신루트 개척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도했던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그 직지에 대한 그 직지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큰 도전이고. 그들의 도전이 실패로 들어가자 애초에 무모한 일을 저질렀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도라는 그들의 도전을 폄하하고 숭고한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남은 대원들이, 또 다른 동료와 후배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갈 것이다. 언젠가 그 도전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불가피했던 수많은 희생 가운데 하나쯤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하얀 설산에 묻혔지만 그 도전 정신만은 정상을 향해 끝없는 걸음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예, 드디어 직지봉을 한라에
곳이 없습니다.